고박사예요. 아까 라면 먹고 이제 여기 성모도의 해명산으로 왔습니다. 여기 해명산으로 내비를 찍으면 좌쪽 반대편으로 가더라고요. 여기가 해명산 올라가는 쪽인 것 같아요. 주차장인데 여기 뭐 차박하고 뭐 이런 거 금지 써 있네요. 주차 몇십 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박 그런 거 금지. 요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출렁다리 지나서 차 쪽이 정상 같습니다. 한번 또 가볼게요.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저 아까 높은 데가 해명산 같고 낙하산이라는 데가 또 있네. 6.2km 오른쪽은 전망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출렁다리 위 구름다리라고 하네요. 출렁출렁하네. 아이씨, 여기 길이 눈은 다 녹았는데 그런 건 없고 이렇게 약간 뻘이 있습니다. 미끌미끌하게. 그냥 코스는 무난하게 중급 초급 중급 뭐 서하에서 올라가면 한 시간이면 올라갈 것 같아요.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저쪽으로 바닷가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그냥 자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. 계단으로 돼 있으면 좀 지루한 맛이 있는데 지그재그로 잘 돼 있어요.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겠지 산이. 아유, 하루에 산 두 개 타는 게 힘드네. 아까 그래도 고래산이 올라갔다 오니까 옷이 많이 축축하더라고요. 저기가 정상인 것 같네. 여기까지는 한 10분? 여기는 일반적인 소나무가 아니고 이게 뭔 나무야. 나무가 이것도 참나무인가? 아무튼 뭐 뿌리 하나에서 여러 갈래 나오는 나무가 군락을 이뤘네.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특이하네요. 춥지도 않은데. 아이고 힘들어. 이쪽은 보시면 나무들이 특이해. 와, 1차 정상인가? 오, 여기 뷰 좋네. 어떤 놈이 여기다 뭐 뚫어놨나 보네. 오.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. 정상 근처 같아. 아, 날씨만 좋으면, 야, 뷰 좋네. 사진 찍기 딱 좋은 자리네요. 또 올라가겠습니다. 정상 쪽은 이렇게 좀 눈이 안 녹아서 얼음이 있네요.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. 여기가 그냥 가볍게 하기에는 고래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저는 고래산이 진달래가 피면 더 좋겠지만 여기보다 여기는 날씨 맑은 날 오면 바다 뷰가 좋아서 이 해명산이 저 밑에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간단하게 산행하기엔 이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여기가 정상인 것 같은데. 아이씨, 부끄러워. 여기가 정상이 아닌가? 정상이 아예 남았나 보다. 더 여기도 중간 정상인가 보네. 와,
날씨가 흐린 게 조금 아쉽네. 저기 보이는 데가 주차장입니다. 출렁다리하고.